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엘리베이터 막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서로 웃었잖아요. 그게 책망만 받고 생각을 바꾸고 웃음이 나옵니다. 황수선 박사님도 처음에는 정말 인상곱이 웃었습니다. 아무 소리야. 그래서 어느 날 울진에 관광을 갔는데 그때는 간첩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검문을 했어요. 중서 검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등록증 검사하는데 다른 교수들은 다 지나가는데 황수선 박사님한테는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행위가 틀리긴 틀리다.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웃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친놈처럼 하니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연세대 군소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때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명해지려면 웃어야 돼요. 저도 황 박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한박사님처럼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박사님 막 가방 들고 전국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그냥 박수 무대에 막 웃기자고 웃기는 것처럼 막 했어요. 우리 그게 강사가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박사님도 여기서 한 강의 저쪽에서 토시 하나도 안 들리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달달달이라고 달 빙쳐가지고 그냥 달달달이라고 그대로 모방, 처음에 모방 단계에요. 모방하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할 때. 요즘은 제가 이제 창조하는 단계죠. 창조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물강물고!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너무 무섭게 안, 무섭게 보면은. 손 들어봐요! 그래. 손 들어봐요! 두 손 들어봐요! 물강물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분? 물강물고! 물강물고! 치킨도 드셔야 돼. 예, 불량으로 따라서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못 미친다. 미쳐야 누가 볼까요? 저도 웃음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거리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그 정도 해야 돼. 그 정도 해야 돼. 미친놈이다 이거. 이 세상은 0.2%의 미친놈이 혁신을 들었다. 미친놈 대표님 미친놈들 누구예요? 0.2% 1% 뉴턴. 뉴턴이 뭐에 미쳤어요? 사과에 미쳤다고. 말을 그리고 스티브 잡스 미친놈이잖아요. 띵크 뭐라 그랬어? 스티브 잡스가 띵크 디퍼런트 누구예요? 다른 이름을 공부도 하셨어. 예. 네. 그리고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헝그리. 그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요? 16강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강 갔잖아요. Stay foolish. 때로는 사람은 너무 똑똑하면 좀 바보스러워야 된다. 바보스러워야 돼. 바보들이 글쎄 암이 안 걸린대요. 다리끼 하나 올리고 안녕하세요. 암이 안 걸린대요. 바보가 걱정의식이 없잖아요. 암이 안 걸린대요. 좀 바보스러워야지 상대방이 좀 얕잡아보고 이렇게 몰라 정보를 제공해서. 근데 너무 똑똑한 척 하면은 경계를 하는 거야. 경계를. 네. 약간 바보스러워요. 약간 웃는 사람이 약간. 그래서 황 박사님이 이 나타나기 전에는 웃음 전도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웃음을 없이 즐겼어요. 사람들이 웃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해프게 여자들이 아 이게 청풍수 같지? 여자들이 웃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자들이 여자가 웃게 해프게 웃는다 그러고. 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그 웃었어요 지금 옛날에. 술 파는 여자들이 기생들이 웃는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양반들 웃어 안 웃어요? 내가 누군데 짜식들 말이야. 막, 네. 웃으려고 그러면 내가 겸손하고 상대가 겸손해야 웃음이 나와요. 내가 거만하면 웃음이 안 나오죠? 상대도 거만하면 아 뭐야 짜식 왜 이렇게 시큰방져? 웃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 웃으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물이 겸손해지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빈물이 겸손해지면 뭐가 될까요? 시냇물이 되죠. 시냇물이 겸손해지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겸손해지면 바닷물이 되고, 바닷물 어때요? 다 포용하잖아요. 온갖 쓰레기 너무 포용해서 다리가 지금 쓰레기 바다 갈 일로 갖고 너무 너무 포용을 해가지고. 예, 그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같이. 근데 우리 여름이니까. 그럼 불러주세요, 같이 시작.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갑니다. 시작.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내물아 시작. 내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나물 사랑하고 싶어 강으로 간다. 다음 주까지 저 숙제입니다 이거 다. 자 다음은 파란만 하얀만 자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원래 성악가 지망생이에요. 성악가 지망생인데 그 좀 가산이 빈궁하여 인테리어를 못 가는 바람에 매너 판타지야 갑자기 인상을 했었어요. 인상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그 사연이 있죠. 어떤 인도의 왕이 그 사랑하는 왕비가 자기 왕자를 놓다가 죽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저 묘를 만들었어요. 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기에 너무 국민들을 혈세를 낭비하버려가지고 쫓겨나버렸어요. 그 왕이. 네. 근데 제가 참 이게 침대 불가 사이래요. 저기서 찍었는데 잘 나왔죠? 네. 네, 잘 나왔어요. 아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 이게 월요일 표정이에요? 월요일 무슨 요일인가요 여러분? 수요일이요. 수요일 수요일 여기 이 표정 그리네 다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 자 월요일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부터 웃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화사하게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수도 없이 웃고 수틀려도 웃고 네. 그 다음에 목요일은 목젖이 보이게 웃고 목숨 걸고 웃고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뭐예요? 금방 웃고 금같이 웃고 네. 토요일은 토날 때까지 웃고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그러면 월화수도 금토일 다 웃는 날이네요? 네. 365일 하는 거죠? 365일. 네. 자, 도록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네 번째 1승 도전 팀.